일요일인 내일도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도, 부산은 4도 등 많은 지역이 영상권을 회복하겠고, 한낮에는 서울 9도, 부산 14도까지 오르면서 활동하는데 추위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오늘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는데요. 내일 오전까지도 농도가 높다가 오후부터 해소가 될 걸로 예상되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경남 남해안은 내일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불씨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 중북부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동해안으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은 2도, 강릉 5도, 전주 2도가 예상되고, 한낮에는 서울 9도, 강릉 11도, 전주 12도가 예상됩니다.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은 5도, 부산 8도가 예상되고, 한낮에는 서울 10도, 부산 1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전국에 비 소식 예보돼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